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창피했거든요. 부끄럽고. 그래서 옷을 이제 입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그랬어요. 그때 뭐 옷감도 없었을 테고. 그리고도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제 대답했죠. 예, 제가 부끄러워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무 잎으로 만들어 본들 뭐 금방 헤어지고 떨어지고 햇빛에 나간 마르고 또 비 오면 금방 헤어지는데 이제 가죽으로 옷을 하나님이 직접 재단을 하셔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입혀졌습니다. 이걸 보면 참 옷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직접 옷을 지어 입혀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에도 옷이 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격에 맞는 옷을 입으면 사람을 좀 품이 개주고 또 그 옷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는 일을 또 보여주잖아요. 농부의 그 일복이 있고 작업복이 있고 회사원의 작업복이 있고 또 뭐 여행을 갈 때 아니면 산에 등산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옷을 갖추어 입으면 훨씬 더 우리도 편리하고 또 간편하고 또 사람들이 보면 아 저분은 이런 일을 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옷을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제사장 입는 옷이 어떤 옷인가. 모세 형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죠. 네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자기들이 원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또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옷이 그들에게 주는 역할이 뭔가 또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시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재료와 공정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 재단하셔서 디자인해서 입혀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옷은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또 재료도 좀 특별했어요. 오늘 이제 조금 우리가 읽긴 하지만 우리와 옷이 다르기 때문에 좀 상상이 쉽지 않아서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이제 들으면 또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 출애굽기 이 본문을 읽을 때 아 이런 옷이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가 뭔가 메시지가 뭔가를 함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 간단한 한 2분, 2, 3분 정도 우리 조금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뒤에 분을 좀 Your brother Aaron and his sons Nadab, Abihu, Eleazar and Ithamar will be set apart from the common people. They will be my priest and will minister to me for Aaron to show his separation to God. Beautiful garments that will lend dignity to his work. Instruct all those who have special skills as tailors to make the garments that will set Aaron apart from everyone else. He may serve me as a priest. They are to make a chest piece, an ephod, a robe, an embroidered tunic, a turban, and a sash. The ephod must be made of fine linen cloth and skillfully embroidered with gold thread and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It will consist of two pieces, front and back, joined at the shoulders with and the sash will be made of the same materials, fine linen cloth embroidered with gold thread and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Take two onyx stones and engrave on them the names of the tribes of Israel. Six names will be on each stone, naming all the tribes in the order of their ancestors' births. Engrave these names in the same way as stones in gold settings. Fasten the two stones on the shoulder pieces of the ephod as memorial stones for the people of Israel. Aaron will carry these names before the Lord as a constant reminder. The settings are to be made of gold filigree, and two cords made of pure gold will be attached to the settings on the 그만큼 이 제사장이란 직은 특별한 직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전장에 걸쳐서 제사장 입을 옷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하죠. 요즘 사람들은 캐주얼한 옷을 선호하잖아요. 굳이 정장을 맞추어 갖춰 입기보다는 생활에 편리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뭐 불쾌하지 않으면 좋은 옷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다섯 사람의 초대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명을 앞에 좀 더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예. 이쪽에 있습니다. 예. 이쪽에. 본문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또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론과 다른 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표현하기를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하나는 거룩하다는 것이고 하나는 아름답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이제 갖추어 입기 전에는 제사장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을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갖추어 입어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옷이 가진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옷이 부여하는 그 역할이 뭔가 또 왜 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게 했는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 사역이 중요한 제사장의 의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표자로 나가는 자입니다. 또 그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또 대표하는 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이들의 주 업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표하고 또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사역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하는 사역 이처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가 입어야 할 옷도 특별한 옷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영광스러운 옷이라고 했고 또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으며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실 때 옷을 입은 제사장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 제사장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직접 바로 그를 대면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가죽옷을 지입히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화도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자로 가죽옷을 지입으시고 이제 만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이제 밖에서 놀다가 온 몸을 뭐 헐탕물에 또는 먼지 투성이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품에 안고 데리고 그 보살피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품에도 안고 또 보살피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할 때 우리의 이 모습대로 온갖 죄악으로 또는 악으로 혹은 범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다 품에 안고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옷이어야 되거든요. 거룩한 옷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는 제사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반드시 이 옷을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옷을 주문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필 때 양을 우선 희생을 시켰잖아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것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성도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상징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죠. 홀연히 하늘에서 밝은 빛이 임하고 주님의 옷은 흰 눈처럼 밝아졌다. 흰 눈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옷은 거룩하고 흰 눈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인 성도들도 그와 같은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옷을 입은 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온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우리 영혼이 깨끗이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자로 거룩한 자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거하던 중에 박해자들로부터 돌을 맞게 되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태양처럼 밝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옷이 빛났습니다. 그는 영광의 옷을 입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이렇게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죄인들이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가 허물을 다 덮어주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린 제사장이 아닌데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하자요, 만인 제사장 마틴 루터가 이것을 강조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신 이후로는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드입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다. 이게 마틴 루터의 강력한 그 강조였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약시대의 아론의 후손들이 그 옷을 입고 성전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인 것입니다. 모세형 아론은 평생 이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아론이 다른 사람보다 그렇다고 더 의로워서?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론이 들어올 때마다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죄인들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뭐 특별히 더 위대한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옷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아름답다,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만한 우리 자신들이 뭐 영원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과분한 옷을 입혀주셨고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옷을 입은 자의 어울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가 헐탕으로 뛰어들어갈 수 없잖아요. 옷을 입은 갖추 입으면 그 입은 자답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막 죄에 뒹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이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삼가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신중하게 되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이런 사명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성도는 입고 있는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옷이 빛나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일은 사실 좀 절제가 필요하죠. 뭐 뒹굴고 싶어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 자신의 품, 그 옷에 걸맞는 품위에 맞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이 귀한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의 옷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의 옷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옷으로 단장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속이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내적인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장이 자 옷을 입었잖아요. 조금 더 살펴보면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이것은 터번이라고 하는 모자를 의미하는데 창이 없어요. 이렇게 그 일자로 된 같은 모자인데 그 모자 앞 이마 쪽에는 황금판을 붙였고 그 글을 썼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는 글을 써서 딱 붙이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모자를 쓰고 금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이마에 붙이고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 Holy,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어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부모의 그 마음을 전달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 자녀들이 그것을 알면은 그 부모의 마음을 맞추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게 자녀의 그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되었어요. 그리고 모자 앞에는 여호와께 성기라는 글을 반드시 새겨서 쓰게 한 것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쓰고 있던 모자 앞부분에 이 글을 쓰게 해서 항상 아론을 하여금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머리에 깊이 새겨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에 쓰여진 이 글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너는 나에게 거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아론을 그의 동반자로 그의 친구처럼 대화도 하시고 그의 말씀도 들으시고 하나님과 아론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모자 위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금패를 하나의 방패처럼 붙이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쪽을 향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죠. 그래, 너는 내 앞에 거룩한 자다. 그리고 백성들 쪽을 향할 때는 백성들이 그 글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순금패,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 순금패는요, 어떤 예물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책을 감당하는 일과 관계된 것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거든요. 이 금패를 이마에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즉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 제물을 드리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근거는 이 제사장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물건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필요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없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은이 없습니까? 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너 좀 바쳐라 절대 아니거든요. 산천이 주님의 것이고 바다가 주님의 것이고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은과 금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느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거 가져가면 기뻐 받으시리라, 이게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탁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삽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칩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보아라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한쪽 구석에 보니까 제들 얼굴도 못 들고 손을 들긴 고사하고 그냥
아주 움츠러진 자세로 겨우 모기만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인지 뭐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걸 보니까 조그만 그 동진 하나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엄청난 가치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가지고 온 조그만 옆집 동진 하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물을 받으시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가난한 과부의 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보면 부한 사람의 많은 예물이라 주님이 받으시고 가난한 사람의 적은 예물이라 주님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그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 주님이 받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론은요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딱 써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마에 금패를 보시고 그 예물을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받는 자의 예물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의복은 중요한 것이었어요. 모자도 중요하고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고 모자를 보시고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의복이요.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완전한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보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부끄러운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려주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걸 입으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약점도 가리워지고 그리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을 탁 붙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 어두운 부분을 보시지 않고 그를 덮고 있는 그를 감싸주고 있는 성결의 표를 보시고 그 옷을 보시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받아주시는데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옷에 부여한 몇 가지 기능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자 보셨죠? 거기에 성결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은 앞에 호만호 두 개 호만호를 이렇게 붙이고 이건 그 청색, 자색, 홍색 실, 금실로 이 짠 그런 하나의 그 표지입니다. 호만을 붙이고 가운데는 흉배를 붙였습니다. 흉배 안에는 12개의 보석을 뭐 그 호만호, 뭐 호박, 자수정 이런 걸 해서 12개를 붙이는데 옆에 있는 두 개 호만호에는 6명의 이름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절반 해서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 이름을 딱 쓰게 했어요. 그리고 12개의 그 보석은 열두 지파를 거기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실 때 제사장이 앞에 붙어 있는 보석 그 이름들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실 때는 보배처럼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 이제 기르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이 세상의 어느 보석을 자녀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보배와 같은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실 때 제사장 앞에 그 달려있는 보석을 그리고 옆에 있는 이름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시는 것이고 그 아론은 백성을 대표하잖아요. 아론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보석을 붙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배처럼 여겨주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이 옷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우리 자신들이 소외감 느낄 때 있잖아요. 친구들도 멀어진 것 같고 더군다나 외국에 나와 살다 보면 그걸 특별히 더 많이 느낍니다. 항상 우리 한국에 있을 때야 뭐 주야로 친구들도 많고 가족들도 친척들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면 때때로는 외로움도 몰려오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배처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주고 계신다,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제사장의 옷에 붙여주신 보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 흉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차라리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없잖아요. 설령 그들이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 이상으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해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눈길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배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열두 지파 이름을 가슴에 보석에 새기고 날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은 열두 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당자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주야로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벗은발로 달려 나가서 비록 그 아들이 나갈 때 재산을 가지고 나갔고 탕진을 했고 자기를 떠나갔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를 못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잖아요. 돌아올 때 달려 나가서 왜 이제 어서 오느라 아들을 품에 안고 집에 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또 하나 비유 뭔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혹은 언전 비유. 제 아끼던 언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지런히 집을 찾습니다. 구석 이 구석 저 구석 안타로 찾다가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모으고 자 이리와서 같이 먹고 마시자 내가 이런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것도 이런 그 백성을 찾으신 하나님의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뭐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그 비유입니다. 아흔 마리 양을 차라리 우리에 두고라도 없어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사방당에다가 어느 숲속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보배처럼 가슴에 박혀있는 12개의 보석처럼 그의 백성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나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영접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우리 마음을 드리든지 몸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옷을 통해서 얼마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슴에 이름을 새긴 보배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나면, 죄인을 만나면 살질 못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으로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그걸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제발 얼굴을 좀 가려주시오 해서 모세가 수근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밝은 태양을 맨 눈으로 보면 뭐 1분만 봐도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왜? 너무 밝은 빛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죄인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거의 매일 만나잖아요. 아침에 가서 제사 지낼 때, 저녁에 제사 지낼 때, 또 월 초에, 월 말에, 연초에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생존해내나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옷은 저 발끝에요, 방울을 달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사장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제사의 옷에다가 방울을 달게 해서 그가 움직일 때 그를 보호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방울 소리를 들리게 하여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은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울 소리는 제사장 복을 입을 때에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 방울은 제사장의 발 가까이에서 그 발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장 예복을 입지 않고 경솔이 움직인다는 것인데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히 죄인들이 예복이 없이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행동하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예복을 반드시 갖추어 입어야만 되었어요. 아무리 급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사라는 사람 얘기 아시죠? 다윗시대 사람인데 다윗이 이제 성전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요, 성전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의 어깨에 매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수레를 실었잖아요. 앞에 소가 끌고. 소가 이제 좀 이렇게 뛰니까 뒤에 실려있던 법궤가 움직이다가 떨어질 위험에 처합니다. 이걸 보고 우사가 가서 잡았어요. 우사는 좋은 뜻이었죠. 그런데 그가 잡는 순간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사가 설령 좋은 뜻으로 법궤를 잡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령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나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 미국 사는데 나는 좋은 뜻을 위해서 법을 어깁니다. 그럼 그걸 봐주나요? 물론 뭐 약간의 뭐 재판을 받을 때 좀 참고 정도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교통 법규를 어기고 뭐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 법의 처벌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령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 대가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이게 기본적입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뭐 열성이 있고 뜨겁게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법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걸 입고 제사를 드려야 되지 급하다고 아니면 뭐 불편하다고 옷을 무시하고 성전에 뛰어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옷을 항상 입어야 됩니다.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고 신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공로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방울소를 들으시듯이 그 가슴에 있는 흉배의 보석을 보듯이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기라는 그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안전에 보호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재확인을 시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여 가까이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에서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금호를 내밀며 사는데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에서더가 왕 앞에 나갔잖아요. 왕이 볼 때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금호를 내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 보실 때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를 사랑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자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여도 때로는 큰 도움이 될 때 있잖아요. 아, 그 사람 잘 보았다. 예를 들면 유력한 사람이 그 사람 볼 때 참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 그 유력한 사람 그를 돕게 되잖아요.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주님의 눈에 들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귀하게 높여 높여 주실 것인데 그런 자가 누군가요? 제사의 옷을 잘 갖추어 입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옷을 입고 또 두건을 머리에 수건을 쓰듯이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라는 그런 그를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방울소리를 내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어떤 사탄도 손을 못 대게 어떤 악한 역을 넘어지지 못하도록 그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추 입어야 될 예복 그것은 신랑을 맞이할 때 오는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것이고 혼인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고 앉은 자와 같은 자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제사장 옷을 입고 나오는 자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구약시대처럼 그런 옷을 뭐 만들어서 입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사